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환경인형사 기출문제 중에 이제 대기환경 파트에 주로 나오고 있는 이 피토관에서 유속을 구하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문제를 읽어볼게요. 굴뚝에서 배출되는 가스 유속 정화호자 피토관을 이제 집어넣었대요. 이때 동압이 5였다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단위가 밀리미터 H2O입니다. 요 단위 좀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, 이때 배출가스의 유속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고요. 피토관의 개수는 0.85, 공기의 비중량은 1.3kg per 세제곱미터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이 비중량의 단위도 kg per 세제곱미터입니다. 그래서 이 단위까지 좀잘 기억을 해주시고, 자,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지 이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. 그래서 공식을 한번 살펴보면 V는 C 루트 이게 이제 비중량이 되겠고요. 감마죠. EG P 이렇게 됩니다. 자, 요게 지금 C는 개수예요. 개수. 아까 0.85라고 했죠? 그다음에 G는 중력 가속도예요. 9.8 m per sec로 들어갑니다. MKS죠. 그다음에 PV 요게 동압. 아까 밀리미터 H2O가 있었죠? 이 단위를 갖고 있는 그 인자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고, 자, 이 밀도 뭐 비중량 썼는데 결국 1.3이 들어가는 거거든요. 자, 이게 기능사에서는 그냥 이렇게 대부분 1.3을 그냥 집어넣도록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측입니다, 실측. 그래서 온도가 만약에 여기에서 뭐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 해당 온도를 보정을 해서 해야 돼요. 뭐 예를 들어서 100도시다 라고 한다면 예입니다. 예. 그러면 1.3kg per 세제곱미터에서, 자, 요게 이제 사실 스탠다드 상태거든요. 예, 그러면은 273, 273 플러스 100, 여기서 요 나온 이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야 돼요.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요 부분이 이제 생략이,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죠.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풀지 않고 그대로 1.3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. 단위에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. 중력 가속도 미터 퍼 세크 제곱, 능력 PV 밀리미터 H2O, 밀도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. 그래서 7.38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. 자,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. C 루트 감마 EG PV 요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조금 쉽게 풀수 있다라는 거한번더 기억을 해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피토관 개수 동압 밀리미터 H2O,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9.8 미터 퍼 세크 제곱, 그 다음에 밀도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 단위까지 함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대기환경에 이 피토관의 어떤 그 유속을 구하는 문제는 사실 대기 환경 파트에서도 대기 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출제가 될 그런 가능성은 적은 파트긴 한데, 그 중에서도 언제든지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항상 노력하는 강사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